네, 안녕하십니까. 미주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지킴이 LA 김민성 내과의 김민성 원장입니다. 세계 각 나라별로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소울푸드가 있죠. 미국 하면 햄버거, 이탈리아 하면 파스타, 프랑스 하면 바게트, 일본 하면 초밥, 태국 하면 팟타이가 있는 것처럼 한국의 소울푸드가 무엇인지 방송가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된 음식으로는 흰밥과 함께 먹는 불고기 백반, 김치, 떡볶이, 김치찌개, 양념치킨 등 대부분이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맵고 짠 음식들이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만 의학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주 원인이 이런 맵고 짠 음식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국민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만성 위염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흔하게 주변에서 자주 보는 질환이라서 위염이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데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위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완치가 어려운 만성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급성 위염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급성 위염의 경우 대개 일정 기간 동안 금식하여 위를 휴식시키고 위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중단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식사하실 때도 처음에는 실온에서 녹는 부드러운 식단인 유동식에서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리거나 일반 식사로 전환하는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젊은 환자분들의 위염 증세가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신 40대 환자분 한 분께서는 찌개와 함께 소주를 곁들인 회식을 마치신 후 갑자기 급성 위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급성 위염 증상으로 인해 구토가 계속 지속되어서 체내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위액 중에 염분과 기타 필요한 전해질이 소실되어 탈수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자분께서 응급실에 도착하신 후 병원에서는 먼저 탈수 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수액과 전해질 공급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급성 위염 발생 시 약물 치료로는 궤양의 치료에 준하여 항궤양제와 프로톤 펌프 억제제나 스크랄페이트 등의 제산제와 진정제 등이 사용됩니다.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는 위염이나 위산 역류 증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약에 의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평소 식습관을 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급성 위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염에 좋은 생활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지킴이 LA 김민성 내과의 김민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